평균 기록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평균 득점은 약간 비슷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은행이 약간 앞서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두 점 성공률이 약간 앞서 있고 석점슛 성공률은 훨씬 더, 뭐 시도는 OK저축은행이 많지만 성공률은 훨씬 높은 모습을 우리은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부분에서는 리바운드는 우리은행이, OK저축은행이 어시스트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것이 더 있을지 상세하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올스타전 휴식기 이후 첫 경기인 OK저축은행과 우리은행의 맞대결이 9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전반기에 가장 강력한 경기력을 펼친 팀은 바로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이었습니다. 15승 3패로 리그 1위를 기록했죠. 시즌 전 미디어데이 때 감독들이 모두 우승 후보로 뽑은 KB스타즈와의 승차를 두 게임으로 벌렸습니다. 위성우 감독의 지도력이 빛을 발했고 박혜진, 이명희, 김정은의 꾸준한 활약과 최은실, 김소니아, 박다정 등이 힘을 보탠 결과였습니다. 올해 7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노리는 우리은행입니다. 후반기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부상 없이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은행과 만나는 OK저축은행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KDB 생명으로 시즌을 치렀던 지난 시즌은 전체 성적이 4승 31패였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은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 이미 5승 12패를 기록하며 지난 시즌 달성한 승리를 넘겼습니다. OK저축은행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리그 5위를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일 감독과 선수단은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단 하루만 휴식을 취하고 후반기를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WKBL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첫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은행과 OK저축은행의 대결에 농구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관심이 모이는 이 경기의 중계 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OK저축은행 대 우리은행의 대결, 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 50분 스포티비2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